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삼성중공업의 흑자 전환이 2023년은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업계 전문가들의 예상이 제시되었습니다. 올해 신조선 발주 강세, 신조선가 회복세 등의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이 오는 2022년에도 손실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최근 분석했습니다. 동사는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 철강제 가격 급증에 따른 충당금 추가 반영 등을 부정적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중공업이 올해 수주 목표 달성에 대해서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동사는 올해 8월 기준 71억 달러 규모 신조선을 수주, 2021년 연간 수주 목표의 78%를 달성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금년 91억 달러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은 4분기 수주 파이프라인을 통해 목표를 충분히 초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남은 기간 카타르 대규모 LNG 운반선 발주, 나이지리아 본가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 프로젝트 등 규모가 큰 수주 사업에서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초부터 활황을 유지하고 있는 컨테이너선 부문 및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15년 이상 선형 선박의 대체 수요가 높은 탱커 부문에서도 추가 수주가 예상됩니다. 업계 전문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공식화로 인해 산업계 내 불확실성이 크기는 하나 삼성중공업은 최근의 신조선 수주 강세가 노선 대체 수요 등을 배경으로 202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7월 공시를 통해 2021년 2분기 매출 1조 7,155억 원, 영업이익 적자 4,379억 원의 잠정 경영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수주한 상선의 건조 물량 증가로 1분기 대비 9%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적자 4,379억 원으로 직전 분기 적자 5,068억 원에서 689억 원 줄었습니다. 동사는 이후 8월 1조 2천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규 발행 주식수는 2억 5천만 주로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유상 증자 과정에서 주가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급증하던 부채 비율을 낮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2019년 159%였던 부채 비율은 지난해 248%로 올랐고 올해 32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향후 미인도 들리신 문제만 잘 해결이 된다면 앞으로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